자, 32번. 자, 32번 문제는 좀 답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설명해 줄 건데, 그렇지만 답 찾기가 힘들어도 포인트는 계속 주고요. 힌트는 여러 군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보니까 3D 프린트 기술이 자, 오늘날에는 뭐합니까? 회사나 대학교에서만 단지 사용된다고 했는데, 자, 그렇지만 가격이 어떻게 낮아지고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뭐 각각의 집들도 이제 다 어떻게 자, 미래에는 이런 3D 프린트 기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지금은 현재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회사하고 대학에서만 사용되고 있지만 벗이야. 나중에는 어디 사용된다? 가정에서도 사용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어떻게 자, 이 인쇄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여기서 소재를 제시했죠?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명령문이 나왔죠. 주목해라. 밑줄. 주목해라. 뭘 주목해라? 3D 이런 자, 프린트 기술은 doesn't require original object to copy죠. 그러니까 실제 물체가 필요 없어. 그냥 카피할 수 있는 물체, 실제 물체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any drawings will do 그랬어요. 자, 여기서 any가 우리가 문법을 약간 이용할 필요 있어요. any가 긍정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any가 무슨 뜻이다? 어떤의 강조죠. 어떤 그림이라도 어떻게 충분하다 이거야. 물체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자 뭔가 핵심어를 주겠지. 그래 안 그래? 첨가 부연을 해주면서 any drawing에다 밑줄을 딱 쳐놓으니까 will do 하나 줬어요. 됐어?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자,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또 여기 애니원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겠지. 어떤 사람도 어떻게 집에서 자, 스케칭 도구를 가질 수 있다 이거지. 디자인 할 수 있는 스케칭 도구를 가지고 있어. 자, 물체는 필요 없고 드로잉만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뭐 한다면 그것을 뭐 한다면 당신은 만들 수 있다. 답은 나왔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계속 드로잉을 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다. 물체는 필요 없다 이지.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이런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좀 해석력이 좋은 사람은 그 애니를 보고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애니. 애니가 긍정문을 쓸 때는 어떤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힌트를 줬죠. Example. 예를 들어서 아 그러면 첨가 부연. 예를 줬으니까 이 문장이 주제 문장이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뒷문장을 보고 가는 거야. 만약에 if you don't have enough dinner plate. 당신이 충분히 접시가 없다. 손님이 왔을 때. 그러면 you can clean out some real plate. 손님이 왔는데 접시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뭐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3D 프린트 기술에서 어떻게 그것을 접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뭐로부터? From your sketch. 접시가 없으니까 너가 스케치해서. 그렇지? 그럼 여기 스케치 핵심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스케치만 보고도 뭘 찾아갈 수 있어요? 드로우를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겠지. 이해돼요? 이 문장은 그래서 밑에서 찾아갈 수도 있고 위에서 해석을 다 하면은 애니에서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 있고 노트라는 문장이 어떻게 우리가 명령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주제 문장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어떻게 문장이 형성이 됐냐? 자, 3D 자 인쇄 기술에 대한 내용이지만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지금 가격도 높아서 대학에서만 사용되지만 버셋다 동그라미치고 뒤에가 어떻게 전환의 관계니까 자 역접의 관계니까 뒤에서 답이 나오겠다. 자, 어떻게? 이제는 집에서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설명이 나왔어요. 집에서 프린트한데 이것은 어떻게? 주목해봐라 이거죠. 여기서 주목해봐라 그래서 뭘 주목해봐라? 응? 뭘 주목해봐라 했어? 자, 실제 물건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돼요. 어떤 그림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런 도구를 누구든지 가질 수 프린트, 자 인쇄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케치할 수 있는 도구를 누구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밑줄이 나왔죠. 계속 위에서 준문장이었어요. 준문장. 알겠죠? 그러면서 자 밑줄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접시가 없을 때 당신이 스케치만 하면 가능하다 있어요. 스케치에서 잡아놓고 드로어로 바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겠지. 해석을 못하면 문장의 구조라도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특히 빈칸의 문제는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수능이 요구하는 건 이런 거야. 어디에서 어떻게 글을 만들어졌는데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야.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자, 문법상 봅시다.
자, 3D 인쇄 기술은 자, 단지 어디에서만 회사와 대학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능동이 아니라 이제 used 사용되었다. 수동이 되겠지? 그다음에 we can imagine. 자, every home. 우리는 모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we가 주어고요. 자, we가 주어고 imagine이 동사지. 이게 목적어예요. 모든 집들이 가지는 것을 뭘 3D 프린터를 가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having이 뭐야?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쓰인 문장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목적 격보로 현재 분사를 쓴다. 그 다음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그것이 자 그것이 묘사할 수 있는 한 뭐가 이런 작품들을 묘사할 수 있는 한 가능하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문장이 as long as는 접속사지. 그래서 is 주어고요. describe가 동사지. 자, 이런 조각들을 자, 이 문장 끝났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된다? precisely 정확하게 묘사할 수만 있다면 자, 부사가 들어와야 돼.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와야 되는 문장이죠. 그다음에 soon 자, 곧 anyone 미주를 쳤죠. anyone. 자, 긍정문입니다. 어떤이요? 어떤 누구든지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home sketching tool을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절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부사가 돼야 되니까 to가 꼭 필요한 문장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enough가 나왔어요. enough.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다. enough가 이렇게 dinner plate라는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며도 되고 enough를 뒤에다 써도 되죠. 그치? 근데 만약에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면 꼭 어디서 꾸며야 된다? 뒤에서만 꾸며줘야 된다는 거지. 다시요.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자 명사 앞에 써서 뒤에 후치 수식 전치 수식을 해도 되고 뒤에 써서 후치 수식을 해도 된다. 그렇지만 형용사나 자 부사를 꾸며줄 때는 enough가 꼭 어디 나와야 된다? 뒤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문법 사항이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문법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울 때 1형식 문장 완전 자동사를 배웠는데 주의해야 할 자동사를 배웠죠. 자 그래서 두산타워를 배웠어. 자 여기 그게 하나 나와 있어요. 완전 자동사로 쓰였을 때 우리가 유의하자 동사들. 그래서 자 any가 나왔어요. 어떤 그림이든지 자 여기서는 뭡니까? 두가 무슨 뜻이야? efficient죠? 충분하다. 어떤 그림이든지 충분합니다. 알겠어요? 두가 일형식일 때는 뭐다? 충분하다 이거죠. 뭐뭐 하는 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그것이 묘사하는 한, 이 작품을 묘사하는 한. 어떻게 묘사한다? 정확하게. 문법상이 나온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몇 형식이다? 일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두가 일형식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하다. 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숙제를 해준다면, 자, 배웠던 문장이기 때문에 tell은 무슨 말이냐? pay는 무슨 거냐? work는 어떻게 일형식으로 쓸 때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이 자 문법상을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됐죠? 꼭 적어놔.